이번엔 네이처 오다의 달칩 초코샌드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세상에 없던 초코샌드예요. 달칩 초코샌드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만으로 구운 바삭한 라이스칩. 네, 그렇습니다.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프리미엄 초콜릿입니다. 어머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냥 라이스칩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100% 국내산 유기농 쌀로 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튀김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글루텐? 그러니까 밀가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바삭하고 가장 건강한 초코샌드라 자신합니다. 달칩 초코샌드 한 상자에는 초코샌드 4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개별 포장도 있어서 보관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엔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아,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구매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이 급식을 좀 합시다. 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달칩 초코샌드 단품 2,600원. 이게 2,600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6박스 사시면 추가 한 박스에서 14,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가장 저렴한 패키지인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프리미엄 초코샌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현재 김용민닷컴에서는 밥반찬 릴레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 김용민닷컴 최고의 인기 밥반찬들이 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오마니 젓갈 4종, 얌테이블 연어장과 꼬박무침, 설성목장 불고기, 네이처오다 소세지 세트 등이 오픈됐습니다. 이미 최저가지만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이게 쌀이군요. 네. 아, 이게 굉장히 새롭네요. 라이스 칩이니까 당연히 쌀이죠. 네. 네. 쌀에다가 초코를 이렇게 넣는 건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이유는 맛있네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했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꼭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쓰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빨리 해야 돼. 아, 이것도 구매하시게? 네. 아유, 리오 님. 제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픈 추억이 많은 초콜릿 과자인데. 아, 왜요? 다이제스티브라는 초콜릿이 그 아픈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제스티브의 초콜릿 덮개. 네네. 반 덮여져 있는 거. 예.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걸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생엽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생엽에서도 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 추억이 생각나서 아 이거 먹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 아이고. 애들은 막 먹고 싶은데 먹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안 믿고 먹여요. 그럼 진짜 순간 뒤집어져요. 순간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아토피가 심한 애들이 있어요. 나는 꼭 이 이유에 안 돼. 이 초코도, 초콜릿도 굉장히 달다기보단 고소하고 초콜릿의 원래의 맛을 잘 살려서. 어,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쌀과자랑 되게 잘 어우러지네요. 네. 제가 정말 극한의 인내력으로 참고 있습니다. 드세요? 왜요? 아, 탄수화물 이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뭐 탄수화물, 아, 탄수화물인가? 쌀이? 완전, 뭐 또 큰일 완전 탄수화물이. 광의 탄수화물까지 해서. 물론 예. 살은 찌죠. 네. 아, 그 고생을 하는데 살이 계속 찌는데 성질이 나더라고, 나중에. 아이고, 일단.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1차 저시를 또 돌파당해갖고, 이제 탄수화물을 그만 먹으려고, 진짜. 또 유기농 쌀이고 초콜릿도 이탈리아 쌀이네. 그치? 좋은 거네요. 네. 국산 초콜릿도 좋은 거 많아요. 네. 자, 달칩 초코샌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미래통합당도 다 무소속 거의 다 됐네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무소속이 예.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천이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나왔다고 봐요. 그럼 내가 그 나올 적에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나왔을 적에는 확실하게 그 다음 대권까지 다 내다본 것이 아닐까.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굉장히 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쿨하지 않아요. 쿨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투는 이런데 예, 예.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욕심이에요. 아, 그걸 짜여진 거군요. 예.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진로 모색.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효녀가 될 것인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선택해서 효녀가 될 것을 선택해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017년에 박정희 가문의 유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 3년까지 다 써서 이제 소위 박정희 신화로부터 비롯된 보수의 가치가 저는 뭐 그 적금 다 썼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썼다. 네, 그러니까 예. 이번 선거로 박정희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진 게 박근혜 옥중 서신인데요. 그 느낌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진짜. 네, 심지어 예. 유영아 하나도 공천 못 시킨 맞아요. 그 서신이거든요. 끝났어요? 안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이 백석이 가지는 이 무게. 그러니까 이게 80 이하였으면 미래통합당을 정말 그 멸망에 가깝게 밀어놓고 민주당이 한 5년에 10년 정도 활개를 치고 그런 과정에서 친박 친일을 벗어난 새로운 보수가 탄생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예상했었는데 백석이 되는 순간 TK랑 PKN 의원들은 자기들을 지켰잖아요. 그럼 안 바뀌어요. 100명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데 180이니까 우리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저쪽 100명도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끼리만 해도 4년 동안 정당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렬한 자기 반성의 기회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더 강성만 남은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 맞아요. 지역만 예, 제가 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의 정치적 자산을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장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만 이 당에 남아 버려서 이 당의 혁신을 못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는 이런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평생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골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보험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까지 구랄 칠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데 조언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두환 때도 얘기하고 노태우 때도 얘기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결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린 자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해서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거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 아 이게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번 판은 딸 것 같아갖고 돈을 몰아넣는 일이 생기거든요. 점점 야 이번 판은 꼭 될 것 같아 하면 근데 도박은 언제나 패가 망신으로 끝나게 돼 있는 법인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조급해져서 이번엔 선거 기간 안에서도 여러 실수가 있었고 예전처럼 한마디 짝짝 갈라갖고 그 언론에라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도 이번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 그래서 지금 비대위 맞는 거 저는 글쎄 뭐 제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는 쾌재를 불리기를 하지만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면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김성애 대변인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 국면에서 미래통합당 다 망해가는 국면에서 김종인이 선거 전에 뛰어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그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 황교안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을 먹으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제가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맞네요 지금. 예언을 잘 하시네. 왜 내 걸 못 맞춰 근데? 어? 아니, 자기 건 다 틀리고 왜 그러시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몰락은 예견돼 있었고 그러면 그 사실 이 선거 결과에 오세훈이 이겼다. 만약에 오세훈이 당선됐다. 그럼 김종인의 길은 안 열리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태호, 홍준표 뭐 당 안에 있었다. 그럼 또 안 열려요. 근데 이분들은 다 무소속이.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잠깐 공간이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일 공간이 열린 거죠. 잠깐. 네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도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어렸을 때 미나토. 그런데 얼마나 하셨어요? 타짜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 뭐 제가 그럼 여기 있겠습니까? 그 계로 나가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 미나토에 타짜가 어디 있어요? 미나토에. 그런데 예. 저는 이분이 그러면 올인하기에 판돈을 다 걸기에 나이가 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보통 판돈 걸고 이러려면 조건 안 걸죠. 자신 있으면 네. 조건 안 겁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면서 구상을 실현해 나가요. 인기를 얻어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없기 양반은... 때문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근데 안 공천을 안 했으니까요. 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는 쉽지 않은데 네. 아마는 김종인 이 양반이 대선 주자로 나서서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마음은 없고 어떻게 타협을 봐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비례대표로 5선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공단 최초로 비례대표 대통령을. 그건 진짜 신박하다. 예. 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거나, 그다음에 재보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연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아주 또 제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아무리 굴려도 그 미래는 무조건 자기 잘 되는 쪽으로 굴리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네. 지금 당권 장악이 1차 목표죠. 그 저기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아니 우리가 금치산자냐? 무슨 김종인의 그런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그냥 몇 달 동안 지도부 공백 상태니까 잠깐 있어라. 잠깐 비상대책 위원 맡으시고 한 8월쯤에 우리한테 그 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직을 물려주면 된다.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그게 건데 그게 홍준표의 계획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도 그렇지만은 뭐 네. 다른 미래통합당 당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영감님 너무 욕심 내지 마시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영감님께서는 뭐 다음 대선까지 자기한테 이 당대표 권한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렇죠. 그는 뭐 자기가 대권주자를 세우겠다 아니지. 본인이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권주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여차하면 내가 뛸 수 있다는 신호예요. 내가 뜰 수 있다고 봐요. 아, 이게 젊게 나와 있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욕심이 있나 봐요. 아, 뿐만 아니라 없다면.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제가 과거에 아주 나이 드신 분을 이제 윗분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공익적인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장관급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엄청 그 자리를 소중히 하세요. 저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에이 들어와서 그만두지 절대 안 그만두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오래 관료 생활을 한 친구랑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만두는 순간 뒷방 어르신이 되는데 누가 그 선택을 하겠어요. 사실은 아주 실전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개입돼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한 달이라도 더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가요? 예, 그럼요. 손학규 전 대표.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대표 자리를 안 놓는 거예요. 뭐, 그것도 다 같은 거예요. 예, 네. 네, 같은 심리. 아유, 일단 그 달까지는 저기 차도 나오고, 수행도 나오고, 아니, 그거를 한 달 더 하고 안 하고 얼마나 중요한데. 언론에도 계속 비춰주고. 아, 그럼, 그럼. 그 당대표가 갖는 게 두 가지예요. 돈과 조직. 그리고 마이크입니다. 네네. 언론이 따라와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조직 부분은 뭐 사실은 이거는 사실 당대표 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당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런데 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판공비가 사실은 당에 따라 다르지만 최하 2천만 원씩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존적인 문제부터 원대한 꿈까지 내가 바라는 참과 거짓까지 내 욕망의 진실성과 가식성까지 다 있는 그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결국엔 다 돌아오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럼요. 당연히 돌아가죠. 다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저는 윤상현 의원 당선자의 얘기를 듣고 네. 아 이거 짱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윤상현이 당분간 안 돌아간다 그 당에. 아 당분간은 뭐 대선자로 다 돌아가겠죠. 그런데 아니, 한국당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네네. 한국 그 미래통합당이 되는 꼴을 봐서 한국당은 주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 부차적인 거고 그 꼴을 봐서 여차하면 제3지대에서 합리적 보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머리가 한쪽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 가능할 수가 없겠네요.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거.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친박도 안 되고 친이도 안 되고 태극기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 선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것만 따르면 돼요. 사실 네. 이것만 쳐내면 금방 또 새롭게 그럼 뭐가 남아요? 친박 쳐내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죠. 친이 쳐내. 그럼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허튼 소리 한 게 아닌 게 40대에서 새로운 기수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친박 친이 논쟁에 휘말려 있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돼요, 이 판을 다시 흔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민주당이 죽어도 싫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는데 여기에는 안 되는 사람의 안철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치는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김종인의 승부수는 그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보여져요. 되진 않을 건데 네. 일단 본인 구상은 그렇다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선거 때 네. 지역 조직이 다 몰락했잖아요. 그 지방선거로 괴멸됐거든. 그렇잖아요 의원님 솔직히 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그렇죠. 없으면은 그 선거 못해요. 도의원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네. 이번 대선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제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너무도 건방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뒀는데 두번 뭐야 내가 160 쓰니까 형이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였어 했으면서 신앙이 부족하잖아 이기더라도 그렇게 이길 줄은 몰랐지 아니 그냥 아낌없이 칭찬하고 가자 탁월한 탁월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안도하는 마음으로 또 대선이 좀 머니까 대선도 미래통합당은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이번 선거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 웃기게 됐냐면 다음번 대선 얼마나 웃기게 흘러가는 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치단체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까지 180명 얹어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3월에 먼저 그러니까요. 예. 그 대선을 이기고 나면 6월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닥쳐올 경제 위기와 한파를 민주당이 실력으로 극복만 해내면 다음번 대선, 그 다음번에 지방자치선거까지 한달음에 밀고 나가는 유시민, 시험 때는 유시민 있다. 장관 시험 때는 말대로 있다. 밀물이 올라와서 모든 배가 떠오르는 광경이 2022년 봄에 펼쳐집니다. 여름까지 그 국면이 돼서 지방자치선거까지 싹 쓸은 다음에 그럼 또 2년 있으면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성일 시간이 오겠죠. 근데 예. 제가 좀 아까 미래통합당은 100% 안 된다는 말은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 이름이 바뀐다? 이름 바뀔 예. 거예요. 그 양반 바꾼대요. 무슨 난 지금 걱정이야. 남의 당인데 걱정이야. 무슨 색깔로 하지? 아니 무슨 색깔로 하지 이제? 색깔 남은 게 없어요. 색깔이요? 그러네. 색깔 남은 게 없네. 이제 까만색밖에 없어. 하얀색하고. 아니야, 총천연색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총천연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또 넣으면, 이게 또 기독교에서 또 기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지개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색깔이 남은 게 없어. 아니, 그래서 어쨌든 당명을 바꿀 것 같고, 네. 좀 아까 얘기한. 형광? 젊은 리더, 형광. 그러니까, 젊은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3의 물결 시기에 몇 명의 젊은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경험했죠. 토니 블레어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예. 그때 토니 블레어와 함께 제3의 물결 엄청 났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토니 블레어를 낳은 당은 보수당이 아니에요. 진보당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진보적이지 않은데 보수적인 사람이 이 무당파로 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모델은 실험 중인데 그런 사람들을 낳는 풍토가 있어요. 근데 그 풍토가 미래통합당엔 없어요. 아예 없군요. 네, 적어도 이 그 보수인 프랑스 대통령도요. 예를 들면 내각 경험도 있고 뭐 할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올 만한 가능성조차 없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게요? 박근혜가 만든 거예요.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30대를 발탁했어 봐.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70대 어르신들로 기춘형, 국가를 운영한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이병기영. 네, 다 70대로 회귀했어요, 과거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키우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키웠네요. 키웠어요? 사실 예. MB 때는 나름대로 인재풀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공하진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중도 실용. 네. 그 사람들 다 박근혜가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도 안 키워놓고 적어도 지금 그 미래통합당 쪽에 30대 중반 40대에
예를 들면 장관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관 경험이라도 있다거나. 생각나는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니 그, 그래서 지금 비교. 나오는 게 네. 이준석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네, 그 뭐 네, 네. 소위 스펙 때문에. 근데 그 스펙만 있지. 뭐, 이 사람이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정무직 차관이라도 해야 그렇죠, 그렇죠. 국가 돌아가는 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연불이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40대 리더십을 만들려면 40대 리더십이 만들 풍토를 만들고 키워왔어야지.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금실, 이창동 그때 그렇죠. 사실 네. 제가 45살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직무대행했어요. 아, 그때 그러셨어요? 네. 내 나이가 47인데 난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언론사 사주잖아 지금. 언론사 사주. 네. 김용민 TV. 그러네. 사준 딴 사람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유튜버시잖아요. 에이.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이만 적으면 다 리더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럼 어떻게 치환될까요? 내가 다 할 거고 디스플레이로 30, 40대 세울 거야. 이 얘기로 기계. 병풍으로. 병풍으로.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뭘, 뭐 씨앗을 심었어야 뭐 나왔는데 자, 아예 지금 땅 미래통합당 색깔은 오방색으로 한 거고 오방색. 그리고 이번에 네. 민주당은 보세요. 장경태 위원장. 저는 전용기. 전용기 대학생 위원장. 김남국. 예, 뭐. 김남국.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김영민 44세거든요. 네네. 만 45세 이하가 꽤 됩니다. 아, 이소영도 있고. 이소영 뭐 등등. 홍정민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젊은 예, 예. 사람들을. 네, 그래서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다음 이제 한번 국회의원 한 다음에 역량을 인정받아서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50대 초반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큰 게 이제 박주민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젊어요. 이번에 43, 예. 44.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예. 아, 박주민이? 네. 73년생. 46. 네. 네. 그런 리더십이 있는 이재정이 나오고 나이 같고. 그러니까 그 예. 리더십이 오히려 민주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하여간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진짜 파격 인사 많이 하셨다. 저 이후에 양문석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 60 이렇게 됩니다. 혹시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의 약간 통합을 위해서 또 뭐 아니 대통령 우리가 후보. 뭐 그러고 싶겠죠 네. 본인은. 아 본인 그러고 싶은 겁니까? 이게 지금? 진보로 시작해서. 본래 색깔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진보에서 시작해서 막 마라톤 해가지고 보스로 갔어요. 보스로. 지나칠 것 같아 이제. 네. 그냥 네. 초월, 4차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뭐 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시점, 2020년 4월 오늘 23일, 2022년 3월 8일에 있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예측하자면 어쨌든 미래통합당. 현재의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가망 없다 이렇게 정리를 네,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겠죠, 진짜. 이름이 네. 바뀐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아, 이름 바뀌어도 네. 이름 바뀌어도 뭐 가망 없다. 이 정도에서 정리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유튜브 그만 봐야 돼. 네. 네? 보수는 유튜브 아, 진짜 그만 맞아요, 봐야 돼. 맞아요, 맞아. 저는 이번을 아니 이번 선거 때 그 당 지도부 실수하는 거 보면 실수한 발언 전부 다 유튜브 발이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 너무 위험해. 그게 징검다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총선을 예, 예. 겨냥해서 그게 보수 유튜버가 했죠. 네. 그거를 중앙일보가 받으세요. 아~ 그래서 그 중앙일보의 권위 때문에 사실인 줄 알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가짜뉴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보수 유튜버가 말한 거를 유력 일간지인 중앙일보가 받고 중앙일간지에 휘둘리신 거죠. 신문이 보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총선을 다른 측면에서는 유튜버 간의 대결에서 진보 유튜버들이 이긴 거다. 왜냐하면 진보 유튜버들은 가능하면 사실에 기초한 평론을 하려고 애썼다. 네네. 그래, 그 점에서 이긴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측면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뭐 찌그러진 거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쪽이 찌그러진 거다.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극우 유튜버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선거 때 영향력은 제로다. 이제 뭐 아무리 뭐 김남국이를 막 흔들고 때려도 선거 당일날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런 거죠. 수사 착수. 근데 이 사실은 그 선거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날이에요. 그걸 떨어뜨리고 싶었나 봐요. 예,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면은 뭐 이거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요. 네. 저기 우리는 아닌데 조국 대전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김남구, 김용민, 네. 조국 대전. 그러면 이게 조국 대전이었다면 조국의 대승 아닙니까? 둘 다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플레임 짜면 되치기 당합니다. 그렇지. 네. 예. 웬만큼 설득력이 되는 그런 네. 논리나 프레임을 짜야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는 지금 어떤 신문도 조국 대전에서 그 김남국이 조국이겠다 쓰는 신문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 까먹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조국 대전 딱 들고 나와서 그럼 검찰 기록이다 우리는. 사실 뭐 조국 대전이라고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거 그랬지만 아 정말 단 하나의 언론사라도 조국 대전에서 주강덕이 패했다 이렇게 하나 좀 쓰세요 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많이 걸어가지고 그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새해서 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열린민주당은? 일단 뭐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보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 합당을 공식 선언할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애둘러 가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님 다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이 공수처 야당 추천 한 사람을 맡겠다라고 이 단체를 구성해 봐야 교섭단체를 구성해 봐야 저쪽도 미래한국당이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볼썽사나워지는 그림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합쳐지고 나면 당분간 열린민주당에게 합치자는 얘기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열린민주당은 안 합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장은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인데 당은 당대로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5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고 당지도부를 구성해서 새롭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 창당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말 헌신해오신 정봉주, 손혜원 두 최고위원들은 그 공언했던 대로 정말 뭐 한편으로 놀랍기도 한데요. 공언했던 대로 최고위원도 그만두고 심지어 비대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기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완전히 손을 뗐어요. 네. 그 자연인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이근식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언하셨던 대로 선거가 끝나는 날 아침에 딱 나는 이제 그럼 당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퇴장을 해주셨고요. 이제부터는 그 저는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랩이라고 있죠. 랩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해볼 실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선정을 해왔는데 저희는 당원들 중에서 추첨으로 무작위로 대의원들을 선발해서 1년씩 정기 그러니까 전체 대의원 대회를 꾸미는 방법 하나 하고 당원이 지금 이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열린민주당 그냥 당원 하나만 당비를 낸 당원이고 당비를 낸 당원이 아니야. 네. 당비를 안 내면 당원. 예, 당원으로 언젠가 등록했다 하더라도 당비를 내고 활동하지 않으면 당원으로 카운트하지 않아서 선거에서 투표권은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리 당원이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이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선출하는 과정도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해가는 방식으로 일단 2020년 국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누가? 제가. 아 그래요? 최민희 의원님이요? 네, 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가 이제 황금 분할 얘기를 해서 욕을 먹었는데 네. 국민들께서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 비례도 황금 분할을 해줄 거다 이 말이 저는 17대 6이었어요. 그래서 23석은 우리가 반드시 얻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제가 열린민주당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사실 최강욱이나 뭐 김진애 후보나 이런 분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례 라인이 섹시했잖아요. 그거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너무 지지를 안 한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해요. 전혀 제 정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게시판이 뜨거워요. 근데 이제 게시판이 뜨거운 걸 하나로 얘기하면 남 탓을 하고 계신 건데 저는 이 남 탓이 제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 슬럼프를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그 남 탓 기제가 없었으면 정말 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기회복 기제이므로 서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탓을 하셔도 되겠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면 멈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열린민주당에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혁명이나 검찰개혁 촛불혁명이나 조국이라는 이름을 지우려는 시도가 되게 못마땅했어요. 정치권의 그런 시도가. 그런데 실제로 중도 쪽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이 뭔가 자기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중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표심에서 중도가 민주당 쪽을 택한 것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그렇죠. 그 정도 조국 장관 내 딸에 의해서 자신들이 상처받은 것보다는 이게 코로나 극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국이 너무 가엽고 불쌍하고 내 주변에는 조국 딸처럼 그렇게 입시에서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사람이 많고 심지어 나경원도 있는데 왜 조국내만 이래야 되냐. 이런 가슴 아픈 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열린민주당이 대변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상처받아서.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민주당이 만약에 열린민주당 스탠스였다면 다시 중도가 코로나19 극복 모습과 그 상처와 막 저울질을 했을 텐데 그런 부담을 열린민주당이 다 떠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민주당 주변을 보면 이분들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나게 만드는 분들이다.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김홍걸 당선자가 하는 말은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은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선됐잖아요. 네. 당선됐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제를 하고 네, 그래서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갈등하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제해야죠.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의 그 역할 조국 내의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쩌면 투표를 못할 수도 있었던 분들을 끌어내 주신 거. 그다음에 민주당에 갈 수 있는 부담들을 다 흡수해 주신 거. 이거는 큰 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서로 예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책이 나왔는데 제 책보다 김종인 위원장 책이 교보문고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온 역사가 제가 있는데 김종인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셨는데 어떻게 김종인한테 밀립니까? 아,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책 제목. 네. 책 제목.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고요. 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많이 좀 사주십시오. 네. 네. 아, 3세까지 지금 찍지 않았습니까? 최 의원님? 4세 들어갔어요. 4세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 예. 깔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사재기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돈이 있어야죠. 예. 열린민주당의 지금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아직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없어서. 그럼 완전 투표죠. 예, 그냥 당원들이 완전. 그냥 뭐 이 당은 조직도 없고 오더도 없고 그냥 당원들이 자기 투표하고 싶은 대로 투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원 당규를 좀 새로 손봐서 4월 말에 당원 당규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차례 하고 나서 네. 전 당원 투표로 5월 10일, 11일 이런 기간쯤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할 건데 후보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나오겠죠, 뭐. 있는 분들 중에 나오는 걸로 돼 있으면 누군지 다 아니까 그냥 보고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매우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변인께서도 되실 수 있겠네요. 예, 뭐 당대표가 뭐 될 순 있는데 누가 날 지켜주겠어요? 아, 대변인 잘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180석인 상황이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원 구성할 때 그 미래통합당 협상 안 해도 됩니까? 협상하죠. 왜냐하면 협상 안 하면 어떻게 협상을 안 해요? 네, 협상 안 하면 또 협상 안 한다고 난리나서 그걸로 지지율을 5% 10%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저쪽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이 자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권성동이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 했고 운영위원장도 그쪽이 했었어요. 법을 바꿔야 돼. 자꾸 수정 이 네. 부분을 바로 잡아서 법사위에서 트집을 못 잡게 바꿔 놓는 작업을 병행하면 되고요. 법은 뭐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다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하튼 자중해야죠. 제가 이제 자중하면서 진중하게 지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생과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개혁 정책을 내놓고 이걸 밀어붙일 때지. 다른 거 해갖고 또 저기 오만 방자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겠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 강민정 의원을 교육위, 그리고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 이렇게 보내길 바라는데 민주당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고 나서. 사실 국회의장이 무소속은 배치하는 걸로 법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교육위는 이제 옛날에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할 때는 되게 셌는데 교육하고 문화를 분리하면서 그냥 뭐 적절해요.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 보이고 법사위도 알고 보면 이게 그 선호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 가고 싶지 왜냐하면 않아. 경무에 시달리거든. 예,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귀찮은 것도 많고 그래서 법사위를 최강욱 후보 가는 것도 마땅히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토위는 상대적으로 좀 알짜 상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래 김진애 의원을 여기다 배치해 줄지 모르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도 잘하실 분이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가도 본인 할 부분이 있는 분이라 국토위에서 빼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들끼리 짜다가는 뒤통수 크게 맞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건 도움이 여당하고 열린민주당이야 뭐 보완관계.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시민당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뭐 견제하거나 쓴소리를 한 거지. 저것들은 상종 못할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열린민주당도 그 두들겨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선거 끝났고. 그렇죠. 저희는. 프로지 않습니까? 링 위에서 싸운 거 링에서 싸운 거고 링 내려와서 링 위에 거 생각하면서 저기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서로 협치해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열린민주당이 또 하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배치하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네. 운영위 청와대. 그다음에 예결위 예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 그다음에 법사위. 그럼 반드시 솔직히 여당이... 얘기하면 국토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라고는 하지만 이게 원칙이 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 누가 위원장 해도 사실은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이번에 이 세 개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자꾸 수정이라는 국회법. 네네. 그거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회의 안 열고 여상규 위원장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통과 안 돼요. 폐악질이었어요. 폐악질. 진짜. 아, 좀 무서웠어요. 그분. 맨날 화를 내고 계셔가지고. 예. 그 화도 선택적으로 내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민생당은 홀라당 망했네요. 아 그건 예견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호남이 사실은 호남의 기존 권력을 완전히 교체한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데. 2016년에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그러니까요. 2020년에 그 남아있던 오래된 호남 권력들을 일소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딱 한 석을 차지 못했죠. 네. 그것도
이강래 후보를 선택 안 하는 이 호남의 민심의 무서움. 아, 이거는 도시의 그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강래 후보는 경선에 이겼어요. 경선에 이겨서 제가 왜 이런 공천이 됐지? 이런 분이 단수 공천 받았나? 찾아봤더니 경선했더라. 경선했지만 뭐 저기 조직세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죠. 네. 지역 주민이 날렸잖아요. 무소속. 어쨌든 호남은 호남은 호남의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대구와 영남을 어떻게 달래서 저분들이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놓을 수 있게 해드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열린민주당 그래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도를 도입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하자면은 지금은 각 뭐 지역별로 거기서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만 선출하는 이런 방식인데 권역별 그러니까 뭐 PK권 뭐 PK권 뭐 전남권, 전북권, 뭐 대전, 충청권 이런 곳에서 네. 비례대표를 뽑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네, 네. 당을 뽑는 거지 당을. 그, 예를 들어서 대구에 30% 나오면 대구 전체 의석에서 30%는 민주당이 가져가게 해주고 거꾸로 하면 미래통합당도 광주에서 도전해 볼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죠. 서로 좀 표가 섞여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쨌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열린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선거법 개정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선거법이 또 바뀌겠군요. 이게 뭐 열린민주당 방식으로 다음번에도 비례가 나와서 선거를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죠. 제대로 준비해야죠. 그 선관위의 애초안이 있어요. 그게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권역별이에요. 그 법안을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지역구가 253이잖아요. 53개 의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좀 더 고민해서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건 사실이니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3을 없애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비례대표 수를 확 늘리는. 늘려서 권역별을 도입하면 돼요. 네. 그러려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좀 예쁘게 보여야지. 일을 좀 잘하고. 그렇죠? 일을 예.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죠. 예. 일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 심어 이번 주 이야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황인희 씨 수고하셨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회 대변인 나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